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 율법은 쌍무 언약으로 탄생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500여 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제안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제사장 나라를 위한 쌍무 언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한 제사장 나라 쌍무 언약의 다섯 가지 절차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 선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둘째, 언약서 기록과 제단 쌓기, 열두 기둥 세우기입니다. 셋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립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 업무 담당자로 택해지기 전 이스라엘 청년들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넷째, 언약서 낭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다섯째, 언약 체결 예식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와우 74인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됩니다. 언약 체결 직후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중에 모세와 함께 유월절에 특별히 수고한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 저녁 이스라엘 장로들의 믿음과 순종의 수고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의 장자들 22,273명과 레위 가정의 장자들까지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74인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었습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초대받은 74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40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두 번이나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주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 40일간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귓전에 음성으로 들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들려주신 십계명을 이제 두 돌판에 새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둘 성막을 만들도록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이를 넣어둘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 성막을 함께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에 있어 단서 조항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을 받고자 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즐겨 헌신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거기서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둘째,
이동식 성소로 언약궤가 보관됩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진해 중앙에 위치합니다. 넷째,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이끌며 이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 이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됩니다. 다섯째, 제사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곳이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무서운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의 8명의 가족과 방주 안의 짐승들은 모두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이후 다윗에게는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성전의 설계도를 다시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에 수분이 남아 있을 때까지만 토기를 빚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사라지면 아무리 유능한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토기를 빚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수분 가득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7일 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파를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파를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 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들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롯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